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를 가지고 검찰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검찰을 죽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가 생방송을 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때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판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시는 노 대통령이 기술을 무시하고 파격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스스로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 판검사들을 내세워서 대화를 했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이미 기술을 파괴하고 이미 파격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물먹은 검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산벌에서 지금 나당연합군을 의자왕이 단결해서 방하자 했을 때 호족들이 니네 나라지 우리나라냐라는 불만을 한 것과 같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20% 특수통 검사들과 80% 일반 검사들의 골이 많이 패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자업자득한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하지만 결국 80%의 일반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추미애 장관 인사를 놓고 누구와 친하면 죽고 누구와 친하면 산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사가 바뀌면 사건이 달라지냐 이겁니다. 달라진다면 검찰은 이거는 그냥 망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를 대도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검찰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평성을 어긋내면 사람들이 당연히 실망을 하죠. 불과 엊그제 같습니다. 같이 고시 공부하고 같이 연수원 같이 다녔던 이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일들이요. 그들이 지금은 이제 검사장까지 하고 퇴직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공부할 때는 물론 이제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을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최소한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했던 그런 순수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 공무원들이 권력이 얼마나 약해지고 실 속에 지리멸렬해졌는지 이익 찾아서 승진 찾아서 그렇게 다닌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생생 못 해먹고 1, 2년 만에 감투를 내려놓는 꼴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얼마나 정의를 말했습니까? 검사가 사건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검찰입니까? 세무공무원이 세법대로 관행대로 세금 과세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공무원은요, 윗사람으로 누가 오더라도 사건은 사건입니다. 법리대로 해야 됩니다. 양심도 저버리는 이들이 꼭 정의를 말하는 꼴을 이젠 그만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부터 대모하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자랐어요.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로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균형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정치에나 공직자에나. 내편내편다 편나눠가지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봐주고 하는 게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처리하는 그런 법조인들, 그런 공무원들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정치나 이념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검사가 검사다워야 되고 공무원이 공무원다워야 검찰도 사오고 공직도 삽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검찰 스스로가 하는 거라고 봅니다. 과연 검사는 누구를 위해 총을 울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